자, 이번에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하면 흔히들 여성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스트레칭,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운동이라는 것 알아주세요.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 기지개를 켜듯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주며 스트레칭한다. 손을 허리로 모으고 양 무릎을 세워 오른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이때 양손은 무릎 뒷부분을 잡아 다리를 지탱한다. 그 상태로 발끝을 당기면서 스트레칭한다. 들었던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로 가볍게 걸쳐 올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스트레칭하고 양손은 무릎 뒤쪽을 잡아 다리를 지탱해준다. 오른발을 왼발 무릎 위에 올린 상태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어준다. 이때 상체와 두 팔의 방향은 반대로 향하게 한다. 이번엔 반대로 왼쪽 발을 들어 올려 같은 동작으로 스트레칭해준다. 엎드려 누워서 들어올린 오른발 끝을 오른손으로 잡아주면서 스트레칭한다. 이번엔 반대쪽 발로 반복한다.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들어올려 스트레칭한다. 뒤로 양손을 깍지 낀 후 상체를 들어 올려 스트레칭한다. 두 팔을 편 후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스트레칭한다. 그 상태에서 왼쪽 옆으로 비스듬히 오른팔을 내밀고 절하듯 스트레칭하며 반대쪽도 같은 동작으로 반복한 후 마무리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죠. 갈수록 운동할 곳도 마땅치 않고 여유도 줄어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딱 맞게 만들어진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30분씩만 생활체조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몰라보게 아름다워집니다. 생활체조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생활체조 화이팅!